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가실 때 주차장 이용하실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거나 공항버스가 불편한 지역분들을 위해 또 코로나로 공항버스 배차 간격도 줄었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 김포공항 주차 이용 방법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김포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데요. 평일에는 2만원, 주말에는 3만원입니다.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주차 대행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건 할인되는 카드도 많아서 알아보시면 공짜로 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미지 누르시고 많이 보입니다. 할인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다자녀분들인데 다자녀 기준은 15세 미만 자녀가 2인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경차, 여기까지가 50% 할인이고요. 저공해 차량은 20% 할인입니다. 제출 서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김포공항 공식 주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할인 대상 조건 중 다자녀를 제외하고는 무인 정상기에서도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 서류인데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할인 받으세요. 결국 할인 대상자 분들은 예를 들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하시면 일 단위로 계산 시 50% 할인 받으시면 6만원에 이용을 가능하시고요. 20% 할인 받으시면 96,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대행 서비스까지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내리신 후에 바로 공항으로 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할인을 받지 않을 경우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네요. 할인 받는 분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주차 대행 서비스인데요. 제가 이용했던 업체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요. 가장 상위에 있는 업체를 검색해봤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검색하실 때 야외 주차장인지 실내 주차장인지도 사진으로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야외가 싸긴 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주차 대행 서비스는 공항으로 직원이 나와서 제 차를 갖고 가는 방식이고요. 방문 주차는 직접 주차를 한 후에 셔틀로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날에 지정 시간에 셔틀로 주차장까지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가격 비교를 위해 똑같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시간을 입력하고요. 날짜도 똑같이 5일로 입력을 했습니다. 주차요금 계산을 눌러보니 주차 대행은 54,000원에서 발렛 파킹비 만원까지 추가해서 64,000원이 나왔고요. 직접 주차 셔틀버스 방식은 54,000원입니다. 카드로 하실 경우 부가세 10%가 별도로 부과된다고 하니 현금으로 하시는 게 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타 주차장과의 비교표이고요. 야간 주차 대행료는 만원이 별도 청구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취소 관련된 내용이니 확인하세요. 결국 가격면에서는 김포공항 공식 주차장보다 쌉니다. 단 할인 대상자 분들은 공식 주차장이 더 싼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식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어플을 깔고 이용을 해봤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플인데요.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갈 때도 교통이 불편해서 차를 자차로 이용하는데 그때마다 주차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플을 까시고 평소에도 이용했는데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변 이용 가능 주차장이 보이고요. 저는 가장 저렴한 공항중학교 주차장을 눌렀습니다. 가격은 1당 8,000원 쌉니다. 시간이 나와 있고요. 사진도 볼 수 있는데 중학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 편리한 것 같아요. 똑같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 결제를 했습니다. 이게 헷갈렸는데 그냥 기준 시간이 0시부터라서 5일을 끊었습니다. 4만원에 결제를 했습니다.
안내사항을 읽어보니 좀 걱정됐던 부분이 만차이면 주차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차한 후에는 선불주차권을 구매하면 사용이 불가하니까 사전에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효시간이 지나면 현장 요금을 적용한다고 하니 여유있게 주차권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길을 찍어 보았는데요. 가는 길에서도 만차이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쭉 가서 주차장 앞으로 가 보았습니다. 생생한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중학교가 나오고 이렇게 좌회전을 하니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들어가서 차가 많이 보였는데 다행히 만차는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공항까지 기본 요금으로 택시를 탔어요. 왕복 8,000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총 48,000원에 이용을 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가장 저렴한데요. 단 만차일 경우에는 주차가 불가하니 주차장이 넓은 곳으로 이용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을 해보았었어요. 그런데 마곡 7 공영 주차장이 좋았고요. 마곡 8 공영 주차장도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주차장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마곡 7 주차장은 주말에도 공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000원이니 평일 4일만 결제해서 2만원에 또한 택시비 왕복 만원까지 총 3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단 여기도 일찍 주차장이 찬다고 합니다. 마곡 8 가격은 5,000원인데 주말도 요금을 받아서 오후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라면 마곡 7 주차장을, 늦은 비행기라면 마곡 8 주차장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인 사진도 모두의 주차장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가격 면에서는 모두의 주차장으로 공용 주차장을 이용한 후에 택시로 오가는 방법이 가장 쌌고요. 편리하게 이용하시려면 주차 대행 서비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 김포공항 공식 주차는 할인 받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비쌉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 주차 방법 꼼꼼하게 다 리뷰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